있고 최근에 개봉한 애정냄새 말고도 독립영화 중에 시선너머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안에 니마라는 담소도 연출하셨거든요. 그 작품까지 같이 찾아보시면 부정감 독립이 얼마나 여성의 심리를 섬세하게 구체화하시는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들 질문 이어서 받을게요. 이 제일 뒤쪽에 여성분 있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 진보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저는 좀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어요. 이제 지금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좀 달라질 것 같다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는 아까 신민아 씨랑 다르게 이게 좀 한국 사회에서 다루기에는 약간 좀 예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고 이 영화를 영화화시키기 전까지는 이제 좀 어떻게 연출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손혜선 쌤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뭔가 아니 질문을 받으니까 이 내용과 형식이 좀 다르다는 생각. 아니요. 그러니까 질문은 굉장히 진지한데 그러니까 애초에는 사실 이게 제가 이 영화가 좀 혹시 소재주의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트랜스젠더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랜스젠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영화를 처음부터 구상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족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 트랜스젠더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가족인데 이 가족이 피가 섞이든 안 섞이든 혹은 정말 성 정체성이 어떻든 그런 게 굳이 중요할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긴 하지만 그 아버지라는 존재 혹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가족 안에서 너무 그 어떤 권위의 이름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해결의 방법으로 저는 트랜스젠더를 선택하게 됐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애초에 뭐 저도 그 뭐 서울 여성영화제나 이런 이제 영화제 가보면 굉장히 이런 그 성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관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 그런 식으로 해결을 방금 결론을 그렇게 맺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워낙 관심도 있었고요. 그런 소재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했던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뭐 논란이 되거나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이제 시나리오가 써지는 방향이 그렇게 됐던 건데 나중에 이걸 개봉을 하려고 보니 되게 그런 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 여배우가 지금보다는 덜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여전히 되게 유명한 A급 배우였는데 물론 특A급 정말 그런 배우는 사실 캐스팅하기는 쉽지 않아요. 거기다 제 영화가 저예산 영화였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영화를 만들 때 좀 자신만만했어요. 아 이거 진짜 저는 거짓말 안 붙이면 100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A급을 하려고 보니까 점점 이 스크린 수가 처음에 그래도 한 100개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됐어, 뭐 회의 갔다 와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작자 대표님이. 이게 뭔가 영화 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20, 30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실망스러운 거, 20, 30개. 근데, 그래도 해야죠. 뭐 그랬는데 결국은 12개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엄청 미안했고, 그 배우한테. 그게, 이 내용 때문에, 이게 굉장히 대중적이지 못한 내용인가 보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저는 영화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논쟁적이라고 생각 안 했고, 오히려 반부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배급 상황에서는 정말 안 좋았죠. 그리고 뭐, 그때 영화가 좀 많기도 했지만, 어쨌든 12개밖에 상영을 못 했던 거, 이게 위력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100만은 커녕, 네, 물론 옆에서 이제 그래도 2만 5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이 든, 그 12개의 극장에서 2만 5천이면 점유율이 50% 이상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사랑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그, 예, 많이, 적은 극장에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배우한테 여전히 미안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부터 조금 더 대중적으로 쓰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오래 기억되는 영화라는 거는 틀림이 없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계신 두 여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뛰어나시잖아요. 특히 심혜 씨, 네, 김상현 씨도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사담인데 김상현 씨가 저희 이태집 누나세요.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남자였다고 나와서 저는 보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이태집에 내려가 봤더니 그대로 계신데 여자시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얘기였습니다. 영화 볼 때마다 그런 생각부터 안 들어서 사실 옆에는 두 여배우보다 더 인상적인 분이긴 해요. 그 목소리가 원래 그러시고요. 네네네. 또 다른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정장 차림의 남성분. 네. 용기 내봐. 이렇게요. 네. 저희 먼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긴장되네요. 네, 저기 제가 영화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제 그 영화가 던지려는 메시지와 구성 이런 거를 전혀 훼손시키지 않은 채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반전 장면에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음 작품에서 그 액션 스릴러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공효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공효진 씨 나왔던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은 이제 2007년에 나왔던 고맙습니다라는 드라마인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미혼모로 나오시는데 이번이 번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미혼모 역할은 이제 여자 배우들이 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좀 어떻게 소화를 하셨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액션 스릴러 결국 이 장르가 액션 스릴러로 받아들여진 건가요? 아니요. 다음에 혹시 하고. 아, 되게 사실은 되게 멋있는 장르죠. 되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액션 부분이 있잖아요. 두 분이 뒷쪽에서 싸우시고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물론 이제 카스턴트가 그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카스턴트가 하셨지만 그런 거 찍으면서도 되게 힘들었어요. 예. 결코 쉬운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비도 오고, 뭐, 안에 추웠고, 막 랩으로 싸고, 막, 계절이 좀 안 맞았거든요. 근데 거의 겨울 초기여서. 그래서 이제 그 빗속에서 싸우게 하고 막 이러는 것도 여러 번 테이크를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좀 약해서. 그 싸우는 장면을 세 번 정도 찍고 이제, 오케이를 한 건데, 그래서 둘이, 아니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둘이 싸우면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둘이 째려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찍고 싶어도 약간 그런 아무튼. 네. 근데 액션은 진짜 막 잘못하다가는 맞기도 하잖아요. 네, 잘못 때리면 합이 안 맞으면 실제로 맞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내공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스릴러도 공포를 좀 무서워, 공포장을 좀 무서워해서. 예, 영화를 보러 가면 거의 반을 못 보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화고 피 흘린 건 다 가짜고 이런 걸 다 알면서도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서 과연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예, 한번 준비는 해볼게요.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때 진짜 추웠거든요. 신경질 낸 건 아닌데 감독님이 워낙 소심하기로는 뭐 명주만큼 소심한 스타일이었어요. 그 영화에서 감독님이 명주와 명훈이의 성격을 반반씩 갖고 계셨거든요. 이거 이제 시나리오 보고 또 애기 엄마였는데 애기가 이제 많이 컸어요. 그때 고맙습니다 때보다. 그래서 더 이제 또 미혼모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별로 시기가 이렇게 길지가 않고 사실 그 끝나고 얼마 안 돼서였어서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 현실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두렵거나 뭐 그런 이미지가 그렇다고 뭐 승경은 애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의심할 것도 아니고 정말
터무니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했어서. 그리고 실제 걔 엄마 같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기에는 너무 애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걱정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계시면 네, 제일 앞줄에 남자 오실 거예요. 일어나시면 뒤에 분들이 안 보이셔서요. 네, 제일 앞줄에 앉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아까 첫 번째 분이 먼저 효진 님 보고 이제 효진 언니라고 팬분이신 건 말씀하셨는데 저도 미나님 팬이기 때문에 미나 누나라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아까 앞에 질문들에서 조금 약간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미나님께 먼저 미나 누나께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명훈이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그 역할 명훈이 역할을 하시면서 그 명훈이한테 뭐 명훈이 역에 대해서 뭐 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명훈이에 대해서 이 점은 본받고 싶으시거나 하실 점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싶고요. 없으시면 없으시다 하셔도 단호하게 없다 하셔도 되고 많은 팬분들이 저희 팬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사항인데 차기작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훈, 무슨 이렇게 작품을 맡을 때 자기랑 닮은 부분도 있고 닮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명훈이는 저랑 되게 닮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되게 사람들에게 차갑고 또 완벽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는 내 모습을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명훈이한테 본받을 점은 자기에 대해서 어떤 목표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를 자기 이상형에 맞춰놓고 그거에 대해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거? 뭐 그런 거는 좀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뭐 지금 저에게 필요한 어떤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명훈이다운 차갑고 도도하고 그리고 완벽한 모습 그러고 싶다고 생각했던 점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놓고 명훈이와 좀 가깝게 연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기작은 아주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데 참 이렇게 선뜻 그러니까 찾는다고 표현하기 선택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안에는 좀 나은 모습으로 보여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다 신민아씨 팬들이 빠르게 티켓을 구매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초록색 그거 뭔지 감독님이 궁금해하시거든요. 한번 대표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사탕같이 생긴 거. 야광봉이요. 아, 야광봉이요. 뭐라고 써있는지도 궁금해하세요. 신민아 외쳐줍니다. 외쳐주세요. 저도 하나 주세요. 대답 안 하시는데. 네, 어쨌든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아마 좋은 작품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해 봅니다. 아이고. 아. 네,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줄에 여자 분이. 그 밑에 돌리시면 돼. 네. 아, 네. 질문은 되나요 이제? 그 중에서 명준은 평소에 딱 봐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고 명훈이는 병원에서 꼬냑을 먹은 걸로 보이는데 반반 이상이라는 게 저밖에 안 돼요. 생각을 해서 그냥 청아예요? 꼬냑을 생각을 했는데 질문은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말 솔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미나 얼굴 빨갛잖아요. 진짜 술 먹고 취해가지고 취했었어요. 네. 미나는 정말 술을 잘 못했는데 저는 이제 소화기 애완 거 찍으면서 원래는 맥주 뭐 한 잔 먹으면 이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서 네. 진짜예요. 누가 베이비